안녕하십니까 공평호입니다. 12월 22일 금요일 방송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한주달락남았네요 자, 여러분, 이제 오늘 방송의 아주 가장 중요한 테마는 이제 결국은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결국 출사표를 던지게 되었습니다. 인생살이가 항상 그렇듯이 새로운 길이지 않습니까? 새로운 길이기 때문에 한동훈 전 장관에게 익숙지 않았던 그것도 아주 생소한 길을 들어가게 되는 거죠. 검찰 생활이라는 것은 지휘 계통이 굉장히 명확하기 때문에 또 명령 계통이 명확하지 않습니까? 그 비교적 일하기가 좀 좋은 그런 환경인데 정치판은 아주 다양한 그런 인간 군상들이 모여서 저마다 이익을 아주 목숨 걸고 추구하는 그런. 아수라장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카오스 같은 그런 환경 하에서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얼마나 선전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한 장관을 아끼시는 분 그리고 또 국민의 힘 미래나 나라의 앞날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하는 분들이 정말 예의주시하고 좀 걱정스럽게 보는 그런 부분 가운데 하나. 그 내용을 오늘 이제 중심으로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 이제 역시 출사표를 던지는 거죠. 진짜 소굴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상상할 수가 없는 그야말로 진금승부를 벌리는 그리고 아주 자신의 이익을 관찰하기 위해 가지고 권모술수, 계략, 사기 이런 부분들이 난무하는 그런 그야말로 무림의 세계로 이제 한동훈 전 장관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정치판은 기본적으로 바깥에서 보는 것하고 안에 들어가서 보는 것은 상당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은 그 안에 들어가서 악하고 이렇게 놀래죠 그 오랜 공직 생활을 했던 한 분이 대권 그런 도전에서 얼마 가지 못해서 포기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대통령을 보좌하는 그런 자리에 오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들어가 보니까 이게 뭐 완전히 다른 세계인 겁니다. 예. 그 과거의 선거에서도 보면은 대학 교수나 이런 자리에 있던 분들이 막상 이제 출마 선언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예 자신과 관련된 그런 모략을 만들어내고. 언론을 동원해가 여러분들 여론전을 펼치고 그런 걸 보면서 그냥 중간에 그냥 선거도 치르기 전에 그냥 포기하고 그냥 나가버리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다른 나라 세계에도 뭐 마찬가지겠죠 정치판이. 근데 한국은 참 어지러운 곳이죠. 그런 참 소굴에 한동훈 전 장관이 이제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이제 오늘 조선일보 뭐 중앙일보 모든 면 이제 신문들이 톰 뉴스로 다뤘죠. 한동훈 구회말 투아웃 투스트라이크 무슨 공이든 후회없이 이둘려야 된다. 이 한동훈 장관의 퇴임사라든지 그동안 이제 국회에서 주고받은 그런 질의응답 그리고 이번에 이제 퇴임사를 마치고 난 다음에 간단하게 약식. 그런 기자들과의 그런 회담 뭐 이런 걸 보게 되면은 아주 머리 회전이 빠르고 그 다음에 군더더기 없이 참 말을 잘하죠. 말을 잘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이제 갖고 있는 엄청난 능력인데 말을 실수하지 않고 말을 잘한다는 것은 생각이 잘 정리되어 있는 경우에 말을 잘할 수 있는 거죠. 생각이 정리되어 있지 않으면은 말을 잘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예. 그런 점에서 보면은 이 비유를 쓰거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이제 뛰어난 그런 사람인 거죠. 예. 이제 여기서 이제 한번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대임사가 아주 간단 명료합니다. 아주 잘쓴 대임사인 겁니다. 그게 본인이 이제 생각이 잘 정리돼 있는 사람인 거죠. 한번 읽어 볼 만큼 가치가 있는 것이 한동훈 법무장관 태임사입니다. 저는 잘하고 싶습니다. 잘하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아주 간단한 이야기지만 호소력이 있는 거죠. 동료 시민들의 삶이 조금이나마 나아지게 하고 싶었습니다. 아주 말이 참 호소력이 있죠. 선인과 약자의 편에 서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의 미래를 대비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한일 가운데 잘못되거나 부족한 부분은 저의 의지와 책임감이 부족하거나 타협에서가 아니고 저의 능력이 부족했을 것입니다.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금사일을 마치면서도 같은 말을 했는데 이번에도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문장체가 여러분들 아주 단문입니다. 이게 이제 구어체 문장인데 아주 단문을 쓰네요. 아주 태임사 치고는 아주 인상적인 태임사입니다. 짧고 간략하게 자기의 흉중을 사람들이 호소한. 저는 이제 한동훈 장관이 이번에 그렇게 사용되는 것을 그렇게 썩뭐 찬성한 편은 아니지만, 어쨌든뭐 출사표를 던졌으니까 이제 잘 하기를 그렇게 바라죠. 이제 본인을 위해서도 그렇고 또 그를 믿고 또 지지하는 국민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또 보수 야당, 보수 여당이 그 여러분들 아주 뭐 그야말로 막 나가는 야당을 상대로 해서 좀 제대로 싸워주기를 바라는 그런 사람 입장에서는 한동훈 전 장관이 선전하기를 바라지만 참 만만치 않은 게임일 것이다. 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현재 선거 구도라는 것이 투표자들의 민의가 반영된 선거결과 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선거결과를 누군가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든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선거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 장관이 참 구조적으로 아주 어려운 그런 환경에 던져지게 됐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뭐 세상 일에는 항상 있렇게 의의 변수가 있고 기적이라는 것도 있고 하니까 잘 하기를 바라는 마음뿐이죠. 앞으로 제가 뭘 하든지 간에 그 일을 마칠 때 제가 똑같이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일 가운데 국민들에게 좋아하시고 공감해 주시는 일들은 모두 여기 그리고 전국에 계신 동료 공직자들의 공입니다.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과 함께 사랑하는 법무부 동료 공직자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울 때도 더울 때도 고생하신 법무청사의 여사님들과 방호광님들께 고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표현도 감각이 있는 거죠. 아주 짧은 표현입니다. 뭐, 금시에 쓸수 있는 그런 표현인데 아주 스밭단 사람이네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난장판이라는 그런 표현으로도 담을 수 없을 만큼 어지러운 한국의 정치판에서 한동훈 장관이 기사 회생을 잘 하셔가지고 다음에 더큰 뜻을 펼칠 수 있기를 그렇게 바랍니다. 그러나 그든 말씀드리지만 대한민국 선거 결과가 투표자들이 던진 투표지 개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정치판의 일보를 디디는 그 자체가 구조적으로 어마어마한 여러분들 불리한 환경에서 싸울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제 질의응답에서도 이제 이거는 이제 본인이 준비를 한 태임사니까 좀 숙고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 거죠. 그런데 태임사를 마치고 청사에서 기다리고 있는 기자들과 질의응답도 이 정문적답인데 아주 잘 정리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떻든 간에 한동훈 장관이 뭐이 선거 문제에 대해서 일체 입을 다 무럽고 했기 때문에 불만을 가지신 분도 많고 저도 뭐 그렇게 크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높게 평가하지 않지만 어떻든 한 인간으로서는 굉장히 스마트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 자, 이 보시게 되면은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수료학한 이유는 이것도 아주 좋은 비유를 하죠. 예. 비상한 현실 앞에서 잘할 수 있겠지라는 막연한 자신감 보다는 동료 신민과 나라를 위해서 잘해야만 한다는 책임감을 더 크게 느낍니다. 구회말투 아웃 투 스트라이크면 원하는 공이 들어오지 않더라도 스트라이크인지 볼인지 애매해도 후회 없이 휘둘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상식 있는 동료, 시민과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길을 같이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예. 한번더 강조하지만 한동훈 장관이 맡은 그 비상대책위원장 그리고 총선의 승리라는 것은 상상을 불허할 정도로 불리한 그런 여건 하에서 한 장관이 싸워야 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대한민국의 사전투표 제도가 전혀 공정함과 거리가 멀게 치러 왔고 앞으로도 치러지게 될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그 문제에 대해서 한 장관이 침묵하거나 그렇게 하면은 뭐 그거는 예 이미 진게임으로, 진 진게임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여기 보시게 되면 오야봉이는 님이 말씀을 잘 하셨네요. 부정선거 그 해결 없이는 모든 일이 부질 없습니다. 뭐 정확하게 지적하지 않습니까? 예. 기적을 바라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기적은 뭐 아주 일어나기가 힘든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좋은 인재가 크리넥스처럼 그렇게 사용되고 버려지지 않는가 그런 이제 우려를 하는 분들도 많으신 거죠. 예. 자, 그동안 정치 참여에 선을 그어왔는데 마음을 바꾼 계기나 사건이 있습니까? 이 표현도 여러분들 아주 제가 볼 때는 잘 답변한 겁니다. 저는 어떤 권력을 차지하기 위한 쟁투 의미에서의 정치를 멀리 해왔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을 안 했습니다. 공공선의 축을라는큰 의미의 정치는 20년째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치는 기자분들도 같이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마음으로 그대로 현실 정치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삶과 미래를 더 낫게 만들고 싶습니다. 참 오래간만에 이런 들어보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글을 쓰는 작가는 이렇게 표현을 잘 쓰는 것을 언어 조탁 능력이 뛰어나다 이렇게 이야기 하는데 작가가 갖고 있는 능력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 이렇게 언어를 이렇게 잘 사용하는 거죠. 공공선의 추구. 이런 표현은 아주 멋진 표현인 거죠. 공공선의 추구를 위해 노력해야 될 공직자들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양식 있는 국민들이 엄청나게 힘들고 고된 겁니다. 공공선. 공공선을 추구하라고 여러분들 세금 내고 세금을 가지고 밥을 먹여줬더만은 사기를 치고 하는 것이 그게 지금 대한민국 공직, 공직 여러분들 선거를 맡은 사람들이고 대법관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전 법무장관이 사용한 공공선의 추구라는 예, 그런 표현이 참 가슴에 와닿고 이렇게 간단하게 저마다 맡은 역할을 제대로 충실히 잘 수행하게 되면 나라에 혼란도 없을 것이고 그 다음에 생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시민들도 고민이 없을 건데 다 이렇게 야바이꾼처럼 사기꾼처럼 도둑놈들처럼 그렇게 공공 선을 추구하라는 그런 자리에서 도둑질을 하고 사기를 하고 조작질을 하고 거짓말하니까 을 그게 여러분들 나라를 어렵게 하는 거. 아, 여러분들, 그런 공직자들이 망국으로 이런 이끄는 예, 그야말로 예, 국사범들인 거죠. 조선이 그렇게 해서 망했지 않습니까? 공공선의 추구 얼마나 아름다운 표현입니까? 이렇게 고귀한 고결한 표현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참 제가 볼땐 복인 거죠. 예, 공공선의 추구 예, 참, 그러니까 <laughs> 같은 표현을 쓰더라도 예, 아주 그냥 그렇게 그냥 흔해 빠진 표현이 아니고 이렇게 좀 세상용어로 표현하면 막갈라는 표현을 썼구나. 공공선의 추구라는 겁니다. 예. 제가 여당의 비상대책위원장이 되면 은 제가 공공선을 위해 사심 없이 추진했던 정책들을 국회에서 더잘 추진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법무부 장관이 물러난다 해서 법무부에 추진한 좋은 정책이 삐시바리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통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예, 다양한 목소리를 잘 듣고 결과조 하나의 목소리를 내면서 이겨야 될때 이기는 정당. 예, 이기는 정당이 되어야 되는 거죠. 선거에서 지면은 뭐 아무리 미사 요구를 여러분들 사용하더라도 그냥 패자가 되지 않습니까. 선거에 지지, 않, 지지 않도록, 예, 선거에 억울하게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예, 애국 시민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저도 그 대열에 동참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아무튼 아주 스마트한 법무장관, 젊은 법무장관께서 이제 아주 어려운 국면에서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는데, 예, 어떻든 본인이 당면하고 있는 현실이란 것은 너무나 예, 참 난해한 그런 상황입니다. 예. 누구도 상상하기 힘들지만, 대한민국의 모든 공직 선거는 2017년도 대통령 선거부터 전산 조작을 활용한 이른바 사전에 여러분들 짜여진 사전투표 조작 프로그램에 조작값을 입력해가지고 변수인 조작값을 입력해가지고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수의 증감, 증가, 증가와 즉 감소자금 조작 작업을 가지고 모든 선거 결과가 결정되어 오는 거죠. 한동훈 장관이 여러분들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으면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이 그래프를 외면하게 되면 예 그냥 필패할 겁니다. 본인의 경력도 망가지고, 예그 다음에 많은 국민들도 실망할 것이고, 국민들이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고생길로 들어가. 이 그래프가 여러분 뭡니까? 이 그래프는 아주 간단하게 여러분 이야기하게 되면 예, 왼쪽에 2016년 경기 시흥 시열의 후보별 차이 값입니다. 사전 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 투표 득표일입니다. 정상적인 투표 조작을 하지 않으면 왼쪽처럼 되는 겁니다. 오른쪽은 뭡니까? 2020년도 4 1로 총선에서 미래통합당의 김승후보가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 가운데 대략 여러분 한 30에 35%를 여러분들 마이너스 처리 감소시키고 그다음에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후보에게 같은 수만큼을 옮긴 그런 점검물인 거죠. 예. 이거를 한동훈 씨가 여러분들 그동안 그냥 입을 다물어 왔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다물으니까 본인도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뭐 똑똑하고 잘생겼고 뭐. 젊고 유능하고 그런 거 소용없는 겁니다. 그냥 전산 프로그램 돌리면은 그냥 선거는 다 찌게 돼 있는 겁니다. 네, 예. 진짜 중요한 거. 예. 오늘 여기 한 분이 진짜 중요한 부정선거에 대한 말은 안 하고 말장난스런 맛만 늘어놓습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뭐 어떻든 간에 이런 아주 너무나 예, 이명백한 부분에 대해서 입을 다무는 순간 뭐 그냥... 그것은 100% 그냥 패배하게 돼 있다 이야기지. 예. 지금 보시는 것은 여러분 공병 t 팀에서 공개했지만 제야 전문가가 예 제시하는 예 전산 프로그램이 어딘 어느 단계에서 개입되는가는 부분을 정리한 가상도입니다. 예. 현장에서 후보별 득표수를 집계해 가지고 예. 컴퓨터를 현장에 있는 컴퓨터를 가지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있는 쪽에 자료를 송출하면은 보조DB의 이름들 모두 다 예, 모아지게 되고, 이것이 이름들 메인DB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보조DB에 연결된 예, 유선 혹은 무선으로 연결된 조작 서브용 PC에 사전의 이름들 짜여진 조작, 사전투표 조작 프로그램이 입력되어 있어 가지고 그게 조작 값을 이어서 권역별, 선거구별로 데이터를 다 위조, 변조했다. 이것이 이제 제이아 전문가의 분석 결과지 않습니까? 예. 자, 여러분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들 주제는 이준석 씨 문제입니다. 어제 다뤘기 때문에 굳이 다룰 필요가 있겠나 생각하지만 이 이준석 씨가 신당을 창단하겠다. 이렇게 12월 초에 선언하고 나섰을 때의 마감일이 12월 27일입니다. 12월 27일까지 신당을 창당해서 본인이 몸 담고 있는 국민의 힘을 탈당하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거든요. 뭐 정치판이라는 것이 그냥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곳이기 때문에 12월 2 7일날 탈당하기로 했지만 뭐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조금 연기하겠습니다. 이렇게도 할수 있는 거죠. 그러나 본인의 이제 입으로 12월 27일 날 내가 탈당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12월 11일 날 여름 기사입니다. 12월 10, 27일 탈당. 천하 용인, 예, 본인의 이제 뭐, 이, 하고 뜻을 같이 하는, 거의 다 참여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도 지금 참여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이 없죠. 12월 27일 탈당 이후에 신당 창당 의사를 밝혔는데 예,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은 세상이 아무리 이러 악하고 어지럽다고 하더라도 이제 공식적으로 공식적인 장소에서 내가 12월 27일까지 예 탈당을 하고 신당을 창당하겠다 이렇게 했으면 이제 지키는 것이 도리죠. 뭐 그러나 사기가 조작이 여러분들 뭐 강처럼 범람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말을 했다고 하더라도 뭐 그걸 또거둬들이면할수 없는 일인데 어떻든 간에 여러분들 이 양반이 12월 27일이 예 본인이 탈당하겠다고 국민들에게 약속한 날이라는 부분들은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제 그런데 그 이후에 여러분들 큰 변수가 생긴 것이 예. 비교적 여러분 김기현 전 국민의 힘의 당 대표는 연체도 있고 동시에 이준석 씨하고 여러분들 그렇게 척을 져야 되지 않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어느정도 우호적인 관계 항상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관계를 유지를 해온 겁니다. 근데 그 사이 이제뭐 전혀 예상치 못하게 이제 한동훈 체제가 돼버렸기 때문에 한동훈 씨는 굳이 표현을 사용하게 되면 원칙주의자에 가까운 그런 스타일의 인물이고 김기현 전당대표 같은 경우는 뭐 이준석 씨가 한참 소나래이기도 하지만 좀 이렇게 유한 편인 거죠. 예. 그런데 이제 지휘부가 완전히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본인이 이제 예 땡깡을 뿌릴 때도 없고 뭔가 이렇게 이런 기댈 때가 없어지고 버린 겁니다. 오늘 이 주제를 다루게 된 것은 12월 27일이 이준석 씨가 여러분들 탈당하기로 결정한 날이다는 것을 여러분의 말씀드린 것과 동시에, 예 동시에 김기현 전 당대표의 여러분들 그냥 사퇴에서 가장 여러분들 크게 타격을 받을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 또 이준석 씨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뭐다 공개를 했거든요. 27일 날 탈당하겠다. 예. 27일 날 탈당하겠다. 뭐, 모든 신문일이 다 데스터필이기 때문에 크리스마스가 끝나고 다음, 다음 날, 이제 과연 이 젊은 양반이 탈당을 하겠느냐. 그런데 예.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계획대로 그렇게 잘 추진이 되지 않는 모양입니다. 인물도 없고, 그 다음에 조직도 없고, 또 돈도 없고, 예. 그런 상태니까 본인은 뭐 내색을 하지 않고. 부르는 모든 여러분들 라디오 방송과 텔레비전에 출연하고 있지만 자못 초조할 겁니다. 예,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제 한동훈 씨가 뭐 먼저 이준석을 만나야 될 이유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한동훈 씨도 여러분 들잘 봤을 겁니다. 김건당 대표가 이준석을 만나고 이런 뭐 사퇴하는 바람에 어마어마한 여러분들 비난과 정치적 자산을 잃어버리는 것을. 잘 봤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냥 이준석 씨하고 이러 접선하는 순간 그걸로부터는 뭐 대다수의 사람들로부터 욕을 들을 수 밖에 없는 것이죠. 예. 그거를 이번에 너무 적나라하게 보여준 것이 김기현 당대표가 여러분들 이준석 씨를 마지막에 만나고 나와 나오면서 당한 어마어마한 저러 손실인 거죠. 예. 이제 본인이 먼저 제스처를 시했네요. 한동훈이 만남을 요청하면 내가 만나겠다. 그렇게 이야기 하는 겁니다. <laughs> 예, 이준석은 여러분들 선관위가 만들어준 당대표고 그 다음에 한동훈이는 여러분 뭡니까? 예, 추대해서 여러분들 예, 옥립한 여러분 비상대책위원장이니까 사실 격이좀 다르지 않습니까? 예, 어쨌든 간에 예, 이 김기현 씨가 오랜만에 이제 공식적인 석상 예, 국회에 나와가지고, 한동훈 뭐전 법무장관이 잘할 것이고, 앞으로 새롭게 아마 많은 일들을 펼칠 것이다. 그렇게 득담을 했네요. 근데 어쨌든, 참이 김기현 전 당대표는 예상치 않았지만, 마지막에 여러분들 이준석 씨를 만나고 오면서 엄청난 여러분들 손해를, 정치적 자산의 상당 부분을 많이 잃어버린 거죠. 그거를 뭐 한동훈 씨가 잘알 텐데, 이준석 씨를 왜 만나겠습니까? 예.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잘안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동아일보에 예. 어제 보시게 되면 참잘 분석한 월간조선의 박희숙 기자의 기사죠. 예. 현역위원 20명, 그 다음에 본인의 여러분들 직계에 속하는 천하 용인 4명, 전혀 여러분 미동도 안, 안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지 기반 자체가 아예 없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준석 신당의 장래를 대단히 어둡게 본다. 예. 12월 27일 날 과연 이준석 씨가 약속한 대로 약속을 지킬 것인가? 우리가 한번 지켜보죠. 약속을 안 지키는 것이 뭐 일상이 된 나라기 때문에 큰 기대를 걸지 않습니다만은 그, 그날이 되면 또 본인이 어떻게 여러분들 이렇게 해쳐 나갈지 한번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다음은 한동훈 길들이기입니다. 요즘에 참 이렇게 언론들을 보게 되면은 이게 비판거리가 아니죠. 비판거리 맞습니까? 나중에 찾아봐야겠네요. 예. 자, 오늘 중앙일보의 여러분들 사슬을 보니까 가장 상단 사슬에 한동훈 장관의 부적절한 은행, 비상대책위원장을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사실이 난 겁니다. 제목이 여러분들 굉장히 도전적이지 않습니까? 예. 막 이제 출범하기 때문에 뭐 웬만하면 좀 출범 첫날은 사람이면은 득담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어려운 상황이지만 잘하 나기를 바란다. 저도 상당히 우려가 앞서지만, 그러나 이제... 뭐 시작하는 것이고 미래와 관련된 일이니까 이런 부분을 좀 조심을 해야겠다 이렇게 뭐 지적할 수는 있지만 득담을 하는 것이 도리인 거죠. 그런데 이런 출범 첫날에 이런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한동 장관의 부적절한 은행. 그래서 한동은 장관이 뭐 부적절한 은행을 뭘 했나 <laughs> 그렇게 부적절한 은행 이렇게 보면 좀 뉘앙스가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물론 밑에 이제 중앙일부를 대표하는 박용승 만평은 아주 제가 볼 때는 잘 그렸습니다. 예. 이 비상대책위원장이 정말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여러분들 이렇게 지금 출발하는 거죠. 정말 아슬아슬한 거죠. 예. 당에 있는 사람들이나 용산에 있는 사람들은 크게 인정하지 않겠지만 예. 저는 가장 아슬아슬한 것이 무슨 국민의 힘이 지금 어떤 상황이다 이런 것보다도 선거 자체가, 예,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지지 않는 판에서 그 선거에 승리하겠다고 여러분들 지금 한동훈 장관이 투입된 거지 않습니까? 예. 그게 가장 큰 문제죠. 그러나 이 언론들은 전혀 그런 부분들을 다 눈을 감아버렸기 때문에 이 박용승 만평을 그리신 이 화가분이 예, 뭐, 무슨 뜻으로 이렇게 그렸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자, 이 보시게 되면 은 한동훈 장관의 부적절한 은행,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을 잘할수 있을까? 제가 지금 제 논평을 하니까, 논평을 하는 사람은 논평이라는 것이 사설과 마찬가지로 주관적인 의견을 피력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주관적인 의견을 마음대로 피력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주관적인 의견도 사리분별이나... 세상 사람들이 양식에 대략 맞아떨어져야 욕을 안 먹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자기가 논평을 한다든지 사설을 쓰는데 그게 여러분들 권력이라고 생각해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양식과 이런 부분에 전혀 여러분들 맞지 않는 그런 주장을 펼치게 되면 그럼 욕을 먹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욕을. 이게 보시게 되면은, 이 보시게 되면은, 예, 그래서 내가 이제 궁금해가 한번 읽어보니까, 야, 이글 쓰는 사람들이 이렇게 글을 이렇게 쓰면 어떻게 하나, 예. 그러니까 이제 핵심은 이겁니다. 한동훈 장관이 좀 공손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국회 답변할 때는 너무나 말장난을 하는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데 저는. 아니, 한 장관이 하는 말이 그 상황에서 상대방도 무안하지 않고 자기도 살릴 수 있는, 그리고 그 상황을 바라보는 국민들도 여러분 즐거워할 수 있는, 그렇게 약간의 위트와 재치를 가미한 그런 답변을 많이 하는데, 그게 이 칼럼을 쓰는 사람 눈에는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무례하게 보였구나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 세상에는 진짜 예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있구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칼럼을 쓰신 분은 한동훈 장관이 화술이 받아치는데 능한 것을 넘어서 아무런 여백과 여운도 없이 상대방을 무시하고 몰아치는 인상을 주는 한동훈 장관의 직설이 정치 합법에는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이 더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방송 보시는 분도 이 칼럼을 쓰신 분의 이런 뭐 의견에 동조하시는 분이 계시지만 계시 계실 겁니다. 예. 사람은 다양하니까. 그러나 저는 이걸 보고 야 이러고 어떻게 글을 이렇게 쓰냐. 응? 나는 한동훈 장관이 아주 재치 있게 유연하게 상황을 예, 넘어서는 그런 화술을 잘 구사하고, 그거는 머리 회전이 참 빠른 사람이 할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 이거는 이제 뭐 아주 뭐 상대방을 무시하고 몰아치는 인상을 주는. 합법이다. 이건 옳지 않은 거죠. 자, 얼마 전엔 이야기 나온 겁니다. 여기서 한번 말씀 드렸죠. 한동훈 장관은 그 거제 국회 법사위에서 자신의 거취를 묻는 김영배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혼자 궁금해 하시면 될것 같다고 말했다. 거두절미하고 이렇게 했지만 전후 상황을 보게 되면은. 그 상황에서 한동훈 장관이 본인의 거치와 관련된 것이 결정된 게 없는데 그럼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냐 이야기죠. 국민들이 다 궁금해 하는데 김영배 의원 말씀이 그 당신 거치를 어떻게 할 거냐. 예, 그러니까 여러분 애 둘러 가지고 예. 그냥 의원님 혼자서 그냥 궁금해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약간 머쓱하게 만든 건 사실이죠. 그러나 뭐 그게 말이라는 것이 한방 때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런 보시면 이한 장관의 발언은 민주당 의원들의 막말이나 인신 공격성 공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들로 상대의 잘못을 같은 방식으로 대받는 것은 책임있는 고위공직자의 자세가 아니다. 한동훈 장관이 자신감을 갖고 상대를 깔아 뭉개는 식의 합부망을 구수한다면 비상대책위원장을 승공을 거두기는 어려울 수밖에 없다. 글을 쓰신 분이 약간 피해의식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아, 젊은 장관이 참 말을 재치있게 한다. 어떻게 저렇게 저런 상황에서 저렇게 재치있는 말을 할수 있을까 이렇게 저는 좋게 보는데 예, 이 글을 쓰는 사설은 어느 분이 쓰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분은 피해의식이 굉장히 강한 모양입니다. 예, 자신감을 갖고 상대를 깔아뭉기는 식의 화뿐만을 고소한다면 저는 전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거든요. 여러분은 어떻게 받아들인지 모르시겠습니다. 예. 정치의 알파요 오메가가 말이다. 중요하죠. 예. 그러나 말실수 한 적도 없고 말을 잘하지 않습니까? 예. 말을 그렇게 잘하는 것은 타고난 것도 있지만 뭐 독설이 안 같은 게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예. 그러니까 꼭 같은 그런 현상이나 사안을 사람에 따라서 이렇게 다르게 바라보는 겁니다. 예. 아주 제가 볼 때는 이 칼럼이 문제가 많은 거예요. 예. 그것도 여러분들 비상대책위원장 딱 취임하자마자 예? 이런 칼럼이 나온 겁니다. 한동훈 장관의 부적절한 행 누구든지 눈이 휘둥그레 이런 부적절이라는 것은 성적인 문제와 관련되기 때문에 뭔가고 하 여러분들 대부분 들어가서 읽어볼 겁니다. 이런 밑에 수백 개 이름들 댓글이 달렸는데, 그래도 대한민국 이름 사람들이 조선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고 대부분 대한민국 사람이란 것이 이칼럼에 대해서 이름들 아주 비판적인, 야, 좀 정신 좀 차려라. 이런, 이런 댓글이 3분의 2. 아니, 칼럼 리스트나 사슬을 누가 썼냐? 그 따위로 쓰면 어떻게 하냐? 이런 이야기의 대부분인겁니다 이게 무슨 억가 사슬입니까? 국민을 바보 합니까? 이렇게 이야기 하는 겁니다. 찬성이 59명이고 반대가 5명인 겁니다. 그냥 막 떠들고, 막 쓰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만인이 여러분들 공유할 수 있는 잣대 기준에 따라서 여러분 글을 쓰는 거지. 그렇게 자기가 글을 쓸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가 러분 남용하면 안 되는 거죠. 야당 헛소리에 할 말을 한 것이 막말이라고 그러면 온 국민이 야당 풀 뜯어먹는 소리에 바른 말을 한 한동훈의 발언에 쏙 시원해 한 것도 결국 야당에 대한 온 국민의 부적절한 태도란 말인가? 대부분 사람들은 뭐죠? 야, 말을 참 재치게 잘한다. 53명이 찬성입니다개풀 뜯어먹는 소리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어떻게 부적절한 은행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거, 네. 이 사람들의 언어도 없이 한동훈을 디스합니다. 이게 사슬이라고 시작도 안 했는데 고춧가루를 뿌린 저희가 뭡니까? 60명입니다. 예. 세상 사람들이 칼럼 쓰는 사람에 비해서 여러분들 글 쓰는 재주가 없을지 모르지만 예. 옳고 그름을 변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중앙일보와 JTBC는 이제 뭐 당할 때가 온것 같습니다. 46명이 찬성인 겁니다. 예. 세상 사람들 우습게 보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중앙신문을 안 보는데 가끔 보다가 보면은 이게 뭐 신문 같단 말이야. 언제부터 이렇게 됐냐. 한동훈이 무슨 부적절한 말을 했다고 하는 거지. 동문서답은 부적절한 행동 아닌가. 이런 사설 중앙일보 왜 쓰냐. 응? 이렇게 42명이 찬성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걸 사설로 냈냐. 가만히 있는 사람 건드리니 대응한 건데 이게 무슨 부적절한 영향이냐. 41명이 찬성이고 반대가 5명입니다. 이재명처럼 당 대표하게 할 말을 한동훈 씨에게 하고 있구나. 중앙이 이제 아주 대놓고 한계를 스타일로 가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처럼 여러분들 뭐 이런 정보가 통제가 돼가지고 식자청들이나 언론인들이 무슨 우월적 지위를 미치한 그런 세상이 아니니까 글을 써든 방송을 하든지간에. 예 공정한 잣대를 갖고 이야기하지 않으면 이렇게 비난을 받는 거죠. 예. 이 사자자리님이 썼다고 다 글이 아닙니다. 예. 고약한 사슬입니다. 예. 여기 진짜 메세, 진짜님이 공박사님 한동훈도 부정선거에 침묵합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너무나 어려운 상황에서 출범하는 것 같다. 여러분, 이 세금 부담이 계속 이렇게 높아지겠네요. 예. 뭐, 이제 줄이를 틀것 같습니다. 예. 조세 부담, 준조세 부담, 건강보험료, 이런 부분들이. 예. 그럼 결국 누가 내야 될까, 돈을. 그래야 쓸거 아닙니까? 이제. 예. 참, 이 문제는 그 지금 지금은 그래도 이제 천국이라고 부를 수도 있겠죠. 뭐 천국은 조금 과한 말일 수도 있겠는데, 이제 앞으로 선거가 무너지면 얼마나 이런 주리를 털겠습니까? <laughs> 예. 오늘 한국경제신문의 일면 톱 기사가 간병지옥을 벗어나게 하겠다. 요양병원과 간병비도 모두 다 건강보험료로 추진하겠다. 10조 정도를 더 거둬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이 간병 비용을 개인이 10조 정도를 치르고 있으니까, 그럼 10조 누가 낼 겁니까? 직장인이 내야겠죠? 지역 여러분들, 건보료 예? 여러분 올려야겠죠? 야, 이거 뭐 보통 문제 아니냐. 예. 이거 보고 이러면 다 박수 쳤을 겁니다. 그럼 돈은 누가 낼 건데? 그 이야기까지 한 단계 더이러 나가는 사람은 참드물 같거든요. 예, 동아일보가 간병비 부담 경감. 방향은 맞지만 감당할 재정이 있나. 예. 한국 경제는 그 문제를 크게 안 다뤘어요. 저는 그냥 이 기사를 보게 되면 그럼 누가 지불할 거냐. 지금도 건강보험료가 여러 올라가 흙거리는데 그러면 건강보험료가 이제 준조세가 돼가지고 많이 부담을 시키게 되면은 그 외에 2차 효과, 3차 효과 이런 부분까지 고려하게 되면 어마어마할 건데 그거를 아무도 신경 안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보시게 되면은 이 동아일보의 사설 보시게 되면은 이제 시범 사업으로 실시가 되는데 시범 사업으로 실시가 된다는 것은 결국 전면 확대를 하게 되는 거죠. 지금은 10조 이 들겠지만 고령화가 계속 진행이 되니까 다음에 뭐2 0종이 되든 3 0종이 되든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당장 여러분들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건강보험 재정을 끌어다 쓰는 방법을 검토 중인데, 건강보험 재정은 당장 내년부터 적자로 돌아서 가지고 5년 후에 기금 자체가 고갈이 돼버리는데, 누가 부담을 할 거냐? 아무도 누가 부담을 시킬 것인지를 생각 안 하는 겁니다. 이런 여러분들 앞으로, 이렇게 세금 준 조세하고 준조세 건강보험료를 계속 올리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제 예? 전반적으로 사회가 뭡니까 고부담 사회가 되기 때문에 그 파급 효과가 엄청나게 크겠죠 예. 경쟁력 문제도 영향을 미칠 것이고 그러니까 사회가 지금 한국 사회를 제가 가만히 보게 되면은 예. 형편에 맞춰서 지출을 줄이려고 하는 지출을 짜임새 게 하려고 하는 지출을 구조조정하려는 노력은 전혀 없고, 그냥 다 뭡니까? 세금이나 준조세, 료나 어떻든 줄이를 틀어가, 여러분들 끌어내 가지고, 아니면 빚도 내고 해가지고 그냥 씀씀이를 늘리는데, 그냥 혈안이 돼 있는 겁니다. 야, 어떻게 이렇게 볼수 있겠냐, 이거죠. 그래, 서 여러분들, 이거가 보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최근에는 이이제 건강... 보험료로 보장되는, 소위 그 보장 영역을 계속 확대해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건강보험이라는 것을 가지고, 예? 그냥 약탈을 하는 겁니다. 다 빼먹는 겁니다. 그런 건강보험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뭡니까? 그 건강보험 여유를 변경시키고 범위를 확대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매년 건강보험을 올리는 겁니다. 그 씀씀이가 이름 늘어나는데 그 건강보험료를 얼마나 늘려야 여러분들 충당하겠냐. 한 집안들 돈을 아무리 벌더라도 씀씀이가 방만하게 되면 나중에 지탱할 수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어리석은지 모르겠어. 이 보시 기 바랍니다. 한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한의원의 경우 현재 53.2%에서 2019년까지 58.2%, 2024년까지 63.2% 아, 여러분들, 뭐죠? 보장 영역을 확대하는 겁니다. 물리요법, 예, 뭐, 798억. 그냥 건강보험 요율 인상, 여러분들, 검색을 해보게 되면, 예? 거의 매달 뭡니까? 예? 건강보험에서 돈을 가져다 쓰는 그런 치료 영역이 늘어나는 겁니다. <laughs> 예, 정말 대단한 나라죠. 예, 그래서 제가, 예, 이게 이제 작년 12월 1일 기사인데, 건강보험 수지가 1조 4천억 정도 지금 적자가 수입에 비해서 지출이 많은 겁니다. 2040년이 되면 678조 적자가 된 겁니다. 생산 가능 인구는 계속 줄어드는데, 이렇게 여러분들 건강보험 근보를 낼 청년층은 줄고, 혜택을 보는 고령인구는 급증하고 건강보험 보장영적은 계속 확대되고 그럼뭐 어떻게 하자는 이야기냐. 예. 집에 여러분들, 가게도 가장 이름 우선이 수입은 불안전하지만 지출은 줄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 나라가 이 완전히 절약이란 것을 다 잃어버린 겁니다. 2028년도에 국민 건강보험 정립금이 고갈되는 건데 정부의 공식적인 발표가 2028년이면은 그 전에 고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년부터 직장인들의 건강 보험 용률은 처음 7%에 들어가게 되고, 여이 보시기 바랍니다. 건강 보험 재정을 위해서 수입에 비해서 지출이 얼마만큼 더 늘어나고 있는지, 2020년도에 흑자가 15조 원이었고 다 까먹었습니다. 2030년도에 31조 적자, 2040년도에 678조 적자, 2050년도에 2518조 적자, 2060년도에 5765조 적자, 누가 낼 겁니까? 누가 이 부담을 할 거냐, 이야기. 그러니까, 개인이 부담해야 될 부담액을 적정 정도 유지하고, 보장 여러분들 영역을 확대한 것도 줄이고 썸씀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계속해서 좀 고안해내지 않으면 이거 이 많이 파산 상태지 않습니까? 돈을 내야 될 그런 청년층들은 계속 줄어드는데 여유를 계속 올리면 임금을 인상하는 효과 가 똑같지 않습니까? 보장 내용을 확대한 것도 건강보험 재정 부담 및 지출 규모가 급증한 원인이다. 사람들이 너무 무책임한 것 같아요. 나라의 앞니을생각하면은 이렇게 이런 건강보험 하나만 이렇게 적자가 그냥 폭발하지 않습니까? 그 그렇죠? 거기다 이런 군인 연금, 공무원 연금, 국민연금까지 합치게 되면 그 적자 규모 얼마나 늘어나겠습니까? 예. 이럽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예. 나라 이게 한번 터질 겁니다. 이건 도저히 내가 볼 때는 예, 터지지 않고서는 견디낼 수가 없는 거죠. 누가 이걸 부담할 겁니까 이 공식 기간에서 여러분들 2030년도에 31조 7천억 정도의 건강보험 여러분들 적자가 발생한다는 이야기는 그냥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 아니까 3 4년 앞당겨서 발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항상 공무원들은 과소 여러분들 추정을 할 그런 유인이 강하기 때문에 여기 강원도 얘가 잘 나와 있네요. 강원도에는 2020년도에 예. 생산 가능 연령대는 58만 8,890명. 그러니까 전년에 59만 2,219명 비해서 3,327명이 줄었는데 나이가 들어가 여러분들 60세 이상 인구는 예. 9,778명으로 증가됐으니까 예. 100명당 부양 인구가 계속 늘어나는 겁니다. 지금 직장 다니는 젊은 분들이 이야기 들어보게 되면 매년 건강보험료가 오른다는 이야기거든요. 은퇴하신 분들 여러분 하면 가장 큰 고민 가운데 하나가 예. 지역가입자로 됐는데 모든 차에도 여러분들 건강보험을 때리고, 그 다음에 금융소득에도 때리고, 그 다음에 뭐죠, 연금에도 때리고 그런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게,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이런 살림을 하기에 이런 일들이 있는 겁니까? 예? 2019년부터 2021년 사이에, 2년 사이에 어떻게 7조 정도 돈을 더 쓰냐, 이야기죠 문재인 대통령이 등장한 2017년대에 57조가 2년 만에 어떻게 70조 원까지 여러분들 지출하도록 만들어 놨습니까? 예. 보장을 확대해가 이렇게 된거 아닙니까? 예. 여러분 세상에, 어느 세상에, 예? 연평균 성장률이 뭐 지출 성장률이 8.7% 13.8% 이렇게 늘어나면 무슨 얼마나 돈을 여러분들 거두들여야 이것을 지탱할 수 있겠습니까? 지탱할 수 없는 겁니다. 나라가 돌아가는 걸 보게 되면 정말 참 앞니를 전혀 생각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냥 몇 조가 누구 집 이름인 겁니다. 애들의 이름이 된 겁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에 여러분 제가 오늘 이거를 다루게 된 어제 저녁에 시간이 좀 남아서 이렇게 검색을 하다 보니까 예. 이중과세가 어마어마네. 이런 금융 금융 소득이 발생하게 되면 소득의 15.4%를 원천 징수하고 그리고 금융 소득이 2천만 을 초과할 때는 또 종합 소득세를 내야 되고 또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뭐죠? 건강 보험료를 또더 거두더린 겁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면 정권을 해가지고 이런데 배당 소득을 받았다. 배당 소득이 있으면 배당 소득에 대해서 이런들 15.4% 원천 징수하고 그 다음에 이런 그거하고 또 금융 소득을 합쳐가지고 2천만을 넘으면또 종합 소득세를 내고 또 이런들 2천만원 넘게 이런들 본 사람들은 또 그걸 가지고 건강보험료까지 내는 겁니다. 예. 금융 소득이 연간 천만을 원 초과하는 경우에 금보료를 상정한 소득에 반영되기 시작한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되냐 금융소득이 천만원 아니고 처음에는 8 0 0만원 줄이고 그다음 5 0 0만원 줄이고 3 0 0만원 줄이고 금융소득이 뭡니까 그냥 발생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를 건강보험료를 내야 된다 이렇게 또 법을 바꾸겠죠. 네. 그거는 여러분들 국회 통과할 필요 도 없고 그냥 건강보건복지부의 내규 같은 걸 바꾸면 여러분 그대로 조세를 때릴 수가 있습니까 네.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음. 천만 원만 초과하게 되면 전액이 뭡니까 과세 대상이 되는 겁니다. 이런 이름들 노후에 들어간 사람들이 아우성을 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돈을 쓰니까 얼마를 더 거둬야 되겠습니까 국민들 주리를 얼마나 트어야 여러분들, 여러분들 연평균의 3조 4조 늘어난 걸 충당할 수 있겠냐 이야기죠. 대단한 나라인 겁니다. 모든 소득에는 다 세금을 때리고, 건보료를다 때리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여러분들, 한 분이, 예? 이 노후 자금으로 10억을 모아가지고, 이걸 이제 굴려서 어떻게 노후를 보내려고 하는데, 세금으로 7억을 뜯긴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 여기서 이제, 하, 여러분 읽으면서 참 너무 이러면 안 됐다는 생각이 드는 거가, 이 기사의 주인공이 대한민국 양도소득세와 관련된 세무사 중에서 가장 여러분 실력 있는 분 가운데 한 분이랍니다. 이분이 하신 이야기 가운데 양도소득세는 너무 복잡해 가지고 세무사가 포기할 정도의 가장 어려운 그런 주제라고 합니다. 왜 그러면 어렵냐? 응? 세금 부과 체계가 소득 금액에 비례하지 않을 뿐만 아니고, 내규를 계속 바꾸기 때문에 예측 가능성이 없다는 겁니다. <laughs> 그냥 뭡니까? 국세청 내규로 바꿔버리게 되면 언제 바꿨는지, 이런 통보도 되지 않는 채, 그냥 국민들은 주택이나 땅을 팔게 되면 어마어마한 이런 중과세를 때려받는. 여기서 이런 가장 가슴이 아팠던 것은 예측 가능하지 않은 측면이 크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세무사 가운데 이런 가장 실력이 있는 안수남 다솔세무사, 세무법인 다솔의 세무사분이 하시는 것이 대한민국 양도소득세 너무 복잡해가지고 세무사도 손을, 대는 손을 들어버리는 영역인데 예측 가능하지 않은 부분이 너무 크다는 겁니다. 국회 통과 없이 국세청 내기로 다이러들 그냥 세금을 징수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참, 그래도 지금은 국민의 힘이 권력을 잡고 그나마 여러분들, 그래도 상식 있는 사람들이 저렇게 이제 지탱하고 있으니까 건강보험료들도 문정권에 의해서 많이 이렇게 좀 조정이 됐다는 그런 글을 남기는 분이 많은데 이제 앞으로 선거가 무너지게 되면은 그냥 얼마나 여러분 떠들어 가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여러분 대한민국 역사라는 것은 항상 관이, 정치 권력이 민간을 수탈하는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 항상 그런 피해 의식이 있는 거예요. 관에 대해서, 정치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예.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예. 지금도. 그 유전자가 너무나 깊고 깊은것 같아요. 예. 지금도 여러분들 관이 민을 수탈하는 그런, 그런 의식 구조는 크게 변한 게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사람들이 뭡니까? 정부 재정 지출에 이런 빨대를 대가지고 이런 먹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우그룩을 늘어나니까 그걸 어떻게 지탱할 겁니까? 여기 도미니카님께서 가짜 기초 생활 수급자 우그룩을 합니다. 예. 그래도 이게 이제 선거나 뭐 문정권에서 이런 가장 가슴 아픈 일들이 뭐, 이 주택당 여러분들 몇십만 원씩 받아가 여러들 노후를 준비했던 다가구 주택자들이지 않습니까? 예. 이번에 이제 신임 국토부 장관 이름 등장하면서 아파트를 제외한 비아파트 시장의 이제 불만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그 여러분들 이 기억나시죠? 이분. 김현미 씨. 2017년 8월 세제금융 혜택을 다 드릴 테니까 다주택자 분들은 임대 사업자로 등록하시면 좋겠습니다. 3년이 지나가 2020년 7월, 임대차 보호 3법이 통과되면 민간 임대 등록 사업 정책 취지가 해결됐기 때문에 제공되는 모든 종류의 혜택은 다 폐지가 됩니다. 2020년 7월 28일, 주택 임대 사업자 법적 의무를 안 지키는 분은 등록 막을수하고 책임을 물을 계획입니다. 정책의 세금이 예측 가능성이 없는 사회인 겁니다. 그게 관이 여러분들 결정하게 되면 무조건 다뜯어갈수 있는 구조인 겁니다. 그래야만 이걸 막기 위해서는 선거를 공정하게 치르게 되면은 그래도 국민들을 좀 어려워하고 두려워할 테니까. 근데 이제 그것마저 여러분들 완전히 허물어질 지경이 됐으니까 딱한 거죠. 자, 여러분들, 다음 주제는, 자,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은 중국에 굉장히 가까운 나라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국에 여러분들 중국을 방문하거나 이런 경우는 참 이렇게 흔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사업의, 사업장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다니시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중국은 가깝지만 보통의 한국인들에게 상당히 먼나라고 저도 중국을 방문했던 뭐 그런 빈도나 횟수 같은 걸 보게 되면은 지역적인 근접성에 비해서는 너무나 드물었던 것 같아요. 이제 오늘 조일보의 만물상에 참 좋은 칼럼이 났네요. 많이 읽었네 이 글을 모두를 감시하는 나라, 여행 기피국이 된 중국. 상하이 5성 호텔의 평균 숙박비가 50만 원밖에 안 된답니다. 황금시간대 서울 도쿄 왕국 방목료는 100만 원이지만 서울 상하이는 50만 원 선인데 가성비 면에서는 가격 대비 여러분들 효능의 면에서는 너무나 뛰어난 여행지지만 외국인들이 그렇게 발길이 끊긴다는 겁니다. 감시받는 사회니까 그렇죠. 중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47만 명. 그 넓은 땅에 47만 명이 너무 작네요. 일본 방문객이 1071만 명, 4% 수준인 거죠. 7월부터 시진핑 정부가 반간첩법을 만들어 가지고 국가안보 및 이익에 위배되는 활동이라고 마음대로 규정하면서 외국인 체포응류가 빈발하자 많은 서방국가가 중국 출장 및 중국 여행 자제령을 발동했고 국내 기업들도 아주 초비상이다. 예. 자기 폰을 두고 서브폰을 가져가도록 하게 되고 예. 삼성전자는 중국 비판 기사를 검색하지 말것 소셜네트워킹 서비스로 파일 전송하지 말것 군사 방산시설 시위 현장 방문이나 사형 사진 촬영을 하지 말것 금기 상황을 사전에 주지하도록 그렇게 교육시키고 있다. 중국은 자유로운 국가가 아니니까 가게 되면은 어좀 불편하죠. 예. 공안을 보는 것부터 시작해 가지고 심리적으로 약간 불편하니까 사람들이 세상에 그 많고 많은 여름 여행지 가운데 굳이 중국을 찾아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여러분,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 공박사이귀한 여름 방송 시간에 왜 중국이 뭡니까? 그렇게. 모두가 모두를 감시하는 나라라고 저렇게 예, 시간을 내서 이야기할까? 이게 우리 앞날에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큰 이야기지 않습니까? 예. 중국의 시진핑 정부는 오래오래 갈 겁니다. 예. 대개 서구의 이런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오래 갈 겁니다. 우선 첫 번째는 예. 중국의 시진핑이 아주 좋은 시대의 독재자가 된 겁니다. 안면 인식 기술이라든지 CCTV라든지 빅데이터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아주 값싸게 인민들을 관리, 통제, 감시할 수 있는 그런 IT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시대의 독재자가 된 겁니다.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시대의 독재자가 된 거죠. 두 번째는 중국의 이런 권력에 대들면은 예, 대들기도 힘들지만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본다는 것이 기 때문에 모두가 독재자 앞에 순응하는 겁니다. 예. 국가가 전체주의화가 되게 되면 대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북한이란 나라가 저렇게 오래 지탱이 되고 상당 기간 또 무너질 가능성이 없는 겁니다. 중국이 있는 한 그러니까 주변 국가인 중국이라는 중국 공산당과 북한 공산당의 영향력이 한반도 이남에 굉장히 짙게 여러분들 깔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선거를 장악한 세력들이 대한민국을 일단 접수하게 되면 인민을 통제, 관리, 감시하는 기술을 적극적으로 중국으로부터 수입할 겁니다. 그래가지고 대한민국 국민들을 옥제는데 중국 기술, 선진화된 중국 기술을 사용하겠죠. 뭐 저는 그냥 나라와 나라라는 것이 서로 주고받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시진핑 이름들 영구집권이라는 것이 한반도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치겠죠.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 이야기를 읽지만 많은 분들은 중국 이야기를 여러분들 읽었겠지만 저는 한국 이야기를 읽은 겁니다. 인공지능 안면인식기술에 바탕한 중국의 국가감시망은 중국 내 탈북민 신전안전에 큰 위협이 되고 있고 호텔 기차역 주요 그리 곳곳에 설치된 안면 인식기로 탈북자를 색출해낸 통해 탈북 지원 활동이 급격히 위축되고 있다. 한 탈북민 지원단체 관계자는 개인 민박만 이용했는데 중국 경찰이 동선을 모조리 다 파악하고 있어 모골이 송년했다. 오래 가겠죠. 오래 간다는 이야기는 한반도에 중국의 영향력 하에 놓일 가능성이 엄청나게 높은 겁니다. 그리고 중국이 그냥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뿐만 아니고 중국의 이름들 줄을 대가 뭡니까 일가와 일파의 이름 영광을 도모하는 세력들이 대한민국에 우글우글 하겠죠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모두를 감시하는 나라가 된 중국은 세계 3대 금융 허브였던 홍콩의 직격탄이 됐다. 공산당 승배자 시진핑이 만든 새 중국이다. 이 만물상의 작가는 필자의 김흥수 논술 위에는 전혀 한국 문제를 언급하지 않았지만, 저는 이게 한국의 미래가 될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분이 기사를 특별하게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는 겁니다. 모두를 감시하는 나라가 되는 겁니다. 김흥수 논술이라는 일체 뭐죠? 읽는 사람들이 다 중국만의 이야기구나 이렇게 보겠지만, 저는 그렇게 안 보는 겁니다. 중국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중국이 이러고 한국이 미칠 영향이고 한국의 앞날이 어떻게 바뀌게 될 건지를 보여주는 내용인 거죠. 정치 권력을 진 사람들이 장기 집권을 성공하게 되면 딱 지지 않습니까 그럼 딱이러도 앞에 예 그냥 죽었습니다 하고 포복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그래서 중국에 떠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전 세계의 망명 신청자 수가 시진핑 이름 권력을 잡았던 2016년부터 2022년까지가 예, 굉장히 크게 증가하는 거죠. 예, 또 보시게 되면 이제 장기 집권이라는 것은 결국은 그 권력을 공고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호 세력들을 계속 만들지 않습니까? 중국 공상당원이 들이 예, 천만 명 정도가 늘어났네. 예, 뭐, 남나라 이야기지만, 예, 우리나라 미래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죠. 예. 자. 돈을 쓸 때는 참 좋죠. 예. 부채를 갚을 때는 그냥 피눈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돈은 피와 같기 때문에 참 아껴 써야 되고, 꼭 사용해야 될때 쓰야 되는 거죠. 빚을 갚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건 개인적으로뿐만 아니고 국가 차원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죠. 오늘 매일경제 신문의 여러분들 논술 보니까, 예, 결국은 이제 대구 광역시하고 광주 광역시를 연결하는 고속철도를 놓는 모양입니다. 끝내 달빛철도 예타면제 예비타당성 조사, 망가지는 재정, 안중에도 없나. 사설에 이름 나온 게다뭐두돈 쓰는 것 밖에 안 나온 겁니다. <laughs> 평생 때안 돈을 벌어본 사람들이 아니니까. 예. 돈을 봉급으로 받아봤지, 자기 손으로 피땀 흘려서 이 돈을 벌어본 사람들이 아니니까. 돈이 얼마만큼 이러 귀하고 소중한지. 예. 민주당, 경로당, 공짜정심, 공약 명백한 매표행이다. 뭐, 경도당만 공짜 점심을 줄게 아니고 전 국민을 다 공짜 점심을 주죠. 예. 뭐, 막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큰얼름이 그냥 공짜를 향해서 그냥 가는 겁니다. 그냥 나라가. 예. 그리고 뭐, 막을 수가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예. 그게 또 열강하는 국민들이 많으니까. 예. 이 보시기 바랍니다. 대구와 광주를 잇는 달빛 철도 사업이 결국 예비 타당성 조사 없이 추진된다. 정격적으로 이렇게 그걸 했네요. 국토위원회 법안 소위 심의에 이어서 오후 전체에 의에서마저 특별 법을 속전속결로 통과시킨데 12월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모양입니다. 뭐 기획재정부와 교통부 관계부처는 이 이름들 조그만 나라에 탐은 내려야 될 텐데, 무슨 대구의 이름들 광주광역시에 고속철도를 놓는다고? 11조를 쓰나? 지금 시작은 11조지만 20조가 될지 30조가 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뭐그 뭐그 건설사업이 또 마무리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면그 사이에 또 뭐가 터져가지고 뭡니까? 그냥 예, 골조공사 마치고 마치면 그냥 수십년 방치될지 누가 압니까? 이렇게 보니까 예, 사람들이... 정신들이 없는 겁니다. 1조를 여분들 벌려면 얼마를 팔아야 됩니까? 여야 의원들이 결국 힘을 합쳐가지고 2년 전에 국토교통부 사전 타당성 조사에서 비용 대비 편익 수치가 0.483에 거쳤다 일반적으로 비용 대비 편익 수치가 1을 넘어야 경제성이 있는데 이렇게 여름들 경제성이 떨어지는 프로젝트를 결국 여야가 선거를 앞두고 그냥 그대로 통과시킨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이제, 기사를 보니까 올해 이제 그래도 문재인 정부에서 120조 정도가 예비타당성 조사 없이 강행됐네요. 박근혜 정부에서 25조, 이명박 정부에서 61조. 올해 주요 예타 면제 사업은, 예, 대통령 제2진무실 건립, 전국민 마음건강투자사업, 이런 건뭐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뭐한 7,900억을 썼네요. 어마어마하네요. 예. 나중에 참 여러분들 손 벌리고 다닐 겁니다. 지금까지는 좀 뿌려. 뭐 여기 또뭐 TK 신공항 2조 6천억. 예. <laughs> 세금은 이제 수입이 최대폭 감소해 가지고. 윤 정부에서 예산 증가율이 뭐2% 정도 아주 낮은 예. 내년 예산이 2.8% 늘어났네요. 그래도 예산 규모가 어마어마히 큽니다. 657조 어제 통과됐죠. 예. 복지 예산이 7.5% 늘어나고 이 예. 보시기 바랍니다. 매년 예산이 얼마만큼 전년 대비 증가했습니까? 2019년 9.5% 성장률이 2% 정도밖에 안 되는 나라에서 지출을 9.5% 늘린 겁니다. 2020년도 9.1% 2021년도 8.9% 2022년도 8.9%윤 대통령 등장하고 2021년도 5.1% 2024년 2.8%입니다. 뭐 정치하는 사람들은 또 업적을 남겨야 되니까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이 적극적으로 강기정 광주시장하고 함께 추진했던 별빛인지 달빛인지 하는 거가 홍준표 시장이 글을 올렸네 대구 광주를 잇는 달빛철도특별법이 국회 국토위를 통과했습니다. 영남 호남의 30년 수건이었습니다. 지역 갈등을 해소하는 기회비용은 경제적 가치에 비견할 수 없는 엄청난 것임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논리에 밀려 열태에 이르지 못하다가 이번에 국회를 통해 이루게 된 겁니다. 그 콩알만한 땅에서 고속철을 지름대 수평으로 나아가지고 20조를 쓰든 30조를 쓰든 뭐다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laughs> 아마 텅텅 비어가 다닐 겁니다. <laughs> 나도 이제 포기해 포기 그냥 나중에 음? 남나라의 돈꼬로 다니고 뭡니까. 예? 그냥 imf가 다시 여러분들 채권단을 구성해 가지고 이거 줄이고 저거 줄이고 그렇게 외압에 의해서 정부 재정 지출을 뭡니까. 강제적으로 삭감당하는 상황이 오지 않으면 조선 사람들은 도저히 가능성이 없는 것 같아요. <laughs> 대한민국 사람이면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대한민국 사람보다 조선 사람이 훨씬 많이 남아있으니까 예. 이렇게 돌아가는 것. 자 여러분들 홍준표 대구시장 이름 페이스북에그 밑에 보니까 참 좋은 말이 있어서 여러분들 예? 로마의 철학자이자 법학자인 울피아누스는 정의를 각자에게 그의 것을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금 시대에도 그것은 철저히 지켜져서 각자의 몫을 인정하는 공존의 정치를 했는데 로마 철학자가 정의를 각자에게 그의 것을 주는 것이다. 아니, 국민이 던진 투표지를 다 소각 이런 파쇄해버리고 어문놈들이 뭐죠? 후보가 받는 득표수를 다 조작하는 거니까 이건 부정이네. 홍진표 시장이 말씀하는 로마 철학자 법학자인 울피아누스가 정의는 정의를 각자에게 그의 것을 주는 것이다. 그의 몫을 주는 것이다. 아니 지도자를 뽑는 몫은 국민의 몫인데 그거를 어문놈들이 뭐죠. 다 조작을 해서 지도자를 뽑고 있으니까 그 부정이네 그죠. 플라톤은 이런 정의를 간단하게 정리했지 않습니까? 정의라는 것은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과 책무를 최선을 다해 수행하는 것. 그게 이름 정의지 않습니까? 얼마나 명쾌합니까? 예.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과 책무가 있지 않습니까? 책무를 최고로 잘 수행하는 것이 바로 정의지 않습니까? 여기 울피아누스는 정의를 각자에게 이것을 주는것 예.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생각해서 최선의 선택을 하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그게 정인데, 어쨌든, 다음에 뭐, 다 그냥 건너뛰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피 같은 돈을, 돈이 항상 벌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돈이 항상 벌어지게 되면 무슨 걱정을 하겠습니까? 돈이 항상 벌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도 보니까 sk그룹에서 팀장을 줄이고 야단법석이 났더군요. 사기업인 그렇게 안 하면 죽으니까 이렇게 공짜 조조하면 그냥 죽습니다 나중에. 그냥 시간의 문제지. 다 잊어버린 거죠. 그 외환위기에 imf 채권단 이름 진주할 때그 여러분들 위급함을 그 망각이라는 게참 편리합니다. 한 20년간이가 다 잊어버렸지 않습니까? 자, 어떻든 간에 참, 올바름이라는 것이 참 중요한데. 자, 여러분, 이제 오늘 어 방송에서 참, 여러분, 마지막 주제인데, 이 투자 고수 이야기를 한번 여러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제가 직접 원본을 읽어보지는 았는데 번역본이 나오면 한번 읽어볼 만한 책이네요. 82세의 한국 언론에서도 여러분 소개되었습니다만은 82세 의 현역, 일본에 한 100억 억 이상 정도를 이렇게 운영하는 데이트이딩 데이터이더 단기 매매를 하시는 분이죠. 87세의 트레이더, 트레이더, 현역 트레이더. 예. 예. 자산 1 8억원을 여러분들 운영하는, 예. 투자액 68년의 성공과 실패를 응축한 예. 그런 아주 실용서를 냈네요. 예. 여기 이제 이분인데, 조선일보에 한번 소개된 적이 있죠. 87세에 거의 자수성가에 하셔가지고 154억 원을 굴리는데 아주 절기시네요 데이트레이더. 새벽 2시에 일어나가지고 데이트레이더를 하는데 뭐이 말은 쉽죠. 주가가 오르면 팔고 내리면 사는 것. 이분이 이제 주장기는 주가가 많이 떨어졌을 때 바닥주를 사모으는 그런 전략을 많이 사용해 오신 것 같은데 오늘 이분 이야기를 소개하는 것은 이분의 그 신간을 한 이제 홍순철이라는 이런 북칼럼니스트가 잘 정리를 해줬네요. 예. 일본의 워런 버핏, 예. 이분 이제 빈동 출신에서 데이 트레이딩, 다일 매매로 160, 162억 원을 모은 그런 후지모토 시게루란 분이네요. 다 아, 대단하네요. 68년간 여러분들 주식시장에 살아남았습니까? 68년 동안 투자에 몰입한 후지모토 씨는 고베 대지진, 2000년대 다크버블, 2008년대 리만 브라더 사태, 동일본 대지진, 코로나 쇼크라는 격동의 장세를 모두 이겨내고 18억엔의 자산을 쌓았다. 어마어마한 여러분들 내공을 가진 분인 거죠.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분이 이제 써놓은 글에 보니까 투자를 하는 동안 법을 붕괴하 같은 폭락장을 만나서 10억엔 자산이 2억엔으로 극감하는 일도 겪었지만, 시장의 흐름에 일위, 입을 하지 않고, 그저 재미있어서 계속해서 투자를 즐겨왔다. 일단, 여러분, 자기 손, 현금이 아니고 자기 손을 떠나서 주식시장에 돈이 들어가게 되면, 그거는 자기의 이런 통제권을 벗어난 거죠. 그러니까 이분도 여러분들, 10억엔 자산 2억엔까지 들어갔으니까, 거의 여러분들, 5분의 1로 줄어든 거네. 20%로. 어마어마한 거네. 이분 말씀이, 예, 월 6억엔을 런나드는 금액을 거래하는 후지모토 씨에게 주식 투자는 가장 즐거운 일상이다. 예. 그래서 뭐 카지노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굉장히 건설적인 소일거리인 거죠. 예. 건설적인. 매일 승부를 하지 않습니까? 예. 데이트레이딩을 너무 좋아하고 죽을 때까지 현역트레이드로 살아가고 싶다고 전했다. 저는 투자를 좋아한다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의 시행착오를 거쳐 계속 성부를 해왔고 돈은 나중에 자연스럽게 따라온 것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예. 돈을 바이프로덕트 부산물로 보는 거지 않습니까? 굉장히 행복한 분이시네요. 예. 예. 이제 그 다음 이야기가 참 인상적이 있는데 손실을 보더라도 불안해하지 말라. 다른 투자자의 심리를 읽어라. 직감과 성공 경험에 의존하지 말라. 투자에는 휴식도 중요하다. 남들보다 돈을 벌고 싶다면 머리를 쓰라. 힘들어도 남들과 반대로 가라. 참다 실천하기가 어려운 그런 주장이네요. 네. 후지모토 씨가 데이트레이딩을 위해 가장 강조한 투자법칙은 1대2대6의 법칙인데 어떤 주식이 좋아 보인다 싶으면 우선 맛보기로 천주를 사보고 역시 좋은 것 같다는 판단이 있으면 2천주를 사고, 반드시 될것 같다는 확신이 있으면 6천주를 사는 식이다. 주식을 팔 때도 마찬가지인데, 그동안 거래를 해본 적이 없는 주식에 대해서도 반드시 이 법칙을 적용한다. 그런 데이트레이딩이야말로 최고의 두뇌 트레이딩이며, 그래서 지루할 겨를이 없다고 전하면서 나이 들수록 오히려 다른 육체 노동을 통해 자산을 늘리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머리를 사용해서 주식에 투자하는 것이 더 낫다고 제안한다. 예. 이런 이야기를 이제 홍순철 북칼럼리스트가 이렇게 전달한 거네요. 예. 여러분들 이분의 이야기를 보면은 이렇게 데이 트레이딩을 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이분참 예외적이고 대단한 그런 분이시네요. 그런데 이제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 이제 노년에 차한 분들은 한 가지 분명하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지금 100을 갖고 있으면은 그 100이라는 것이 시간이 가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방어가 안 되잖아요. 그 그러니까 어쨌든 이 원금을 보존하기 위해서 현재 내가 갖고 있는 100만 금의 가치를 여러분들 계속해서 굴리지는 않더라도 이분처럼 예. 그거를 여러분들 방어하기 위해서라도 뭔가 투자 활동을 안할 수가 없는 거죠. 그냥 100을 갖고 있으면 그냥 그대로 계속 소진돼 버리니까. 1 년에 5% 10% 실험들 그냥 뭐죠 인플레이션이 진행이 되게 되면은 그냥 자기가 갖고 있는 100원이 10년이 지나면 가치가 또 떨어지고 또 10년이 지나면 가치가 떨어지니까 그냥 그걸로 뭡니까 그냥 계속 손해를 보는 게임을 하는 겁니다. 인플레이션을 방어하는 것은 연금도 인플레이션이 방어가 안 되잖아요. 그게 가장 큰 내가 얼마를 갖고 있으니까 앞으로 근데 지금은 노년이 이제 길어지니까 30년이 될지 40년이 될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그 동안 읽었던 그런 이 재테크에 대한 많은 글 가운데서 공병호 TV에서 한번 소개를 했습니다. 가장 잘쓴 은퇴한 사람들의 가장 잘쓴칼럼이 저는 이분 칼럼이라고 보거든요. 김경록 미래에셋 자산운용 고문이 쓴 은퇴 자산 백두산이냐 개마고원이냐 놀랍게도 이렇게 잘쓴 칼럼인데, 이 칼럼 하단에 댓글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이야기는 사람이 별로 관심을 안 가진다는 겁니다. 아주 잘쓴 거거든요. 이분 여러분들, 제가 구구절이라 설명할 필요가 없는 게 핵심은 워렌 버핏이 본격적으로 재산을 불리기 시작한 데가 60대부터다 이야기. 그 30년 동안 가장 많은 불을, 6 0대에 종자돈이 충분 했기 때문에 그런 비율을 드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해당되진 않겠지만, 그래, 92세의 버핏이 불을 읽은 가장 큰 비결이 장수다 이야기죠. 장수. 보통 모든 평범한 사람들은 젊은 날 아이를 키우고 먹이고 입히는데 허덕거리기 때문에 여유 자금이 없다는 겁니다. 그 대부분 사람들의 자산은 60세 이후에, 여러분들, 월렌버핏이 자기 자산의 95%를 축적했다는 거죠. 그게 핵심인 겁니다. 젊은 날에 이러면 조금씩 투자를 할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제 먹고 사는 일이 급급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산이 좀 축적이 돼서 조금 이렇게 여유 자금을 돌릴 수 있는 데가 60대 이후라는 이야기죠.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겠지만. 아주 잘쓴 칼럼입니다. 그 이분 이야기는 은퇴할 시점에 그냥, 아, 이제 활동을 여기까지 했으니까 지금부터 그냥 모아놓은 돈을 까먹고 살아야겠다. 이렇게 그걸 백두산식의 이름 재산, 자산 운용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근데 이분은 개막 운용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은퇴하고 나서 큰 돈은 아니지만 생활비를 충당하는데 좀 도움이 될수 있는 근로소득을 계속 창출할 수가 있으면 은 본인이 갖고 있는 자산을 예, 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개마고은 식으로, 개마고은 식으로 일정 기간을 운용할 수 있으면 굉장히 크게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예. 여기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원렌버핏이 불을 이룬 것을 보면 은 장수시대 60세는 자산 관리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특히 60세 전후는 자신의 삶에서 자산이 가장 많은 때이기 때문에 이걸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발상의 전환을 촉구하는 굉장히 좋은 칼럼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그냥 근로를 했으니까 그때부터는 뭐죠? 그냥 여생을 산다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 김경록 고문 말씀은 60의 전후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일생을 통해 자산이 가장 많은 시기이기 때문에 가능한 근로 시간을 조금 더 늘려가지고 자기 자산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춰야 단단한 그런 노후를 만들 수 있다. 이런 내용을 이제 적어 놨는데 아주 잘숨칼려합니다 아주 핵심을. 예. 그런데 이 글을 읽고 글을 남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놀라운 거죠. 예. 어떤 사람은 근로소득을 통해 생활비를 충당하고 보유자산을 계속 불려 복리 효과를 극대화하고 또 다른 사람은 60세까지 축적한 자산 규모는 각과 같았지만 보유자산의 생활비로 바로 인출함으로써 자산 규모가 일찍부터 줄어들어 복리 효과를 누리지 못했다. 60세까지 차이 없는 삶을 살았을지라도 60세 이후의 자산 관리 방식에 따라 70세 이후의 격차가 확대된다. 그때 가서님이 바로잡기 어렵게 되어 노후의 성물은 대충 판가름 난다. 그런 의미의 60세 이후 10년이 자산 관리의 골든타임이라 볼수 있다. 이런 시각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본인이 나이가 들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재테크의 강사라든지 전문가들이 본인이 나이가 들어봤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할수 없는 김경록 고문은 본인이 나이가 들었고 자산 관리 여러분들 경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훌륭한 생활의 지혜를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은 개마고은식 자산 운영이라는 부분이 어마어마하게 이런 중요한 과거에 한번 여러분들 소개를 했지만 이제 오늘 이 데이트레이딩 하시는 분 이야기가 나와있기 때문에 그걸 보고 다시 찾아보니까 글이 떠있네요 예. 자 여러분들 아주 이렇게 여러분들 아주 그 오래 기억에 남는 칼럼이네요 예. 다른 칼럼에 비해가지고 예. 뭘 사라 이런거 아니고 오래 여러분들 있죠 그 시야를 확 넓혀주는 예. 그런 그리고 또 일종의 고정관념을 깨는 그런 거이니까 나중에 여러분 방송 마치시고 한번 검색하셔 가지고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정치 이야기만 하면 또 너무 딱딱하니까 살아가면서 또, 또 방송하는 사람 자신이 또 늙어가니까 <laughs> 그게 맞춰 가지고 예, 이렇게 뭐재테크라는 이런 이야기들로 가끔은 그렇게 여러분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어 여러 이야기를 드렸는데 뭐 아무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잘 이렇게 하셔서 많은 국민들의 기대를 좀 만족시킬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들 광고 하나 마치고 여러분들 방송 마무리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도둑놈들 1권부터 5권. 예. 2023년도에 이제 제가 한 가장 큰일 가운데 하나가 부정선거 해부 시리즈를 발간해서 이제 선거 부정을 2020년도 4 1로총선을 넘어서 2017년 대선부터 대한민국의 공직선거를 전, 전부 관통하는 사전투표, 특표 조작을 파헤쳐가지고 체계적으로 정리정돈한 겁니다. 많이 이름 읽혀서 참 참정권을 보존하는 것이 정말 절실한 문제구나 이렇게 깨우치고 노력하는 국민들이 많이 나올 수 있기를 여러분들이 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병호 TV에서 이제 적극적으로 알리기 시작한 기독 교로보는 세계 역사. 예, 이 책도 여러분들 정말 만나기 힘든 한국인이 쓴 훌륭한 그런 세계 역사에 대한 통사입니다. 여러분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내일도 어김없이 오전 5시 50분, 예, 오전 5시 50분에 여러분 또 다양한 주제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